BO6기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죠?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BO6기소를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섭취 후에 호전 반응, 그리고 어떤 증상들이 개선이 되어지는지에 관해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치유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진은 20대 대학생이고요. 수족 냉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과에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고요. 소염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소화제 처방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얼굴은 도저히 고쳐지지를 않았다. 그래서 위장염이 발생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데리고 왔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섭취 전에 이랬고요. 그 다음에 BO6K를 섭취한 후에 2주 정도 후에는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4주 후에 이렇게 바뀌었고 마지막 6주 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는 동안 혈액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림프구하고 과립구의 비율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과립구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과립구가 정상 퍼센트가 60% 정도 되는데요. 이 얼굴일 때가 약 69%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래 얼굴의 경우에는 76%였습니다. 그런데요. 좋아지게 되면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면 61%가 됩니다. 이것이 차이가 어떤 것이냐 하면 몸속에 혈액 속에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얼마나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라는 건데 이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생겼을까라는 겁니다. 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사골 국물을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굴에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음식 제한을 몇 가지를 시켰는데요. 너무 적게 먹고 영양가가 없이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골 국물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3일 동안 이렇게 먹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는 음식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친 것이냐 라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8주 정도 후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때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과립구가 60%로 나왔다. 병원에서 주는 혈액 분석표를 이렇게 보면 보통 과립구는 40에서 80%를 정상으로 봅니다. 림프구도 15에서 44% 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정상으로 보는데 여태까지 측정을 했던 데이터를 보면 다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다 정상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영양제 종류는 어떤 걸 먹였느냐 하면요. 비타민C 6g, 키토산 2.4g, 유산균 6g, 하루에 먹은 양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결국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해 주었다. 소화가 안 되고 남은 물질들은 키토산을 이용을 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켰다. 그 다음에 유산균을 가지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비타민C는 소화가 잘 되는 위산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결국 내가 섭취한 음식물로 인해서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은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심장, 질환, 당뇨, 백내장, 파킨슨, 관절염, 알레르기, 천식, 암, 만성피로, 피부노화, 고혈압, 위궤양.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혈액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장 누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골국물 속에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있는 면역세포인 백혈구, 림프구, 가립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어지지 않은 아미노산이 되어지지 않은 펩타이드가 흡수되어져 들어가 버린 경우다. 그게 이제 한계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인 것이고 하다못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유도 면역세포들하고 반응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인슐린, 네,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 단백질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나오는데 분비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염증은 점점 많아진다.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비타민C하고 소금을 적당한 적정량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쓴 댓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유키사하고 건강해져서 박사님께 항상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오유키소 완벽하게 한지 20일쯤 되어 가는데 키토산 때문에 몸이 너무 가볍고 날아갈 듯 합니다. 키토산이 뱃속을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이런 좋아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왜 좋아졌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이 내용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저한테는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새로운 생각이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